아마 그걸 보시면 오히려 대답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양쪽 다 저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말 좋은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께 이제 뭐 역사에 대해서, 역사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적인 고뇌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는 그 본인이 가지신 정확한 생각을 밝히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실 아마도 이제 제 담당하신 기자분들이 아마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난 1년 동안 그 여러 가지로 괴롭게 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동안 특히 이제 지난 두 달 책을 내고 두 달 동안 그 비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양대 정당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바깥에서 그렇게 공개, 어들썩한 공개 행보를 하는 게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직을 노리고 정말로 그 저기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면 모든 일정들을 아마 공개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농촌 그리고 정말 실직자 가장분들 그런 분들 찾아다닐 때 만약에 공개 행보를 해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기자분들이 와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했다면 그분들 주눅 들어서 절대로 말씀 못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생하신 여러 기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게도 비공개로 그분들을 만나니 그분들이 정말로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시간 제한 없이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 고민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그 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력을 믿겠습니다. 아마 어디 갔는지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또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저는 제 원칙, 그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안을 못 박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지금 방법을 원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정치권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동의할 수 있느냐, 그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말로 진정한 변화,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그 결심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문재인 기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함께 고민하고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안철수 의원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